안녕하세요, 은복입니다. 오늘은 무한으로 선물을 뜯는 이모티콘을 그려볼게요.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가이드와 브러쉬 링크가 있습니다. 사파리의 열기 버튼을 누르세요. 상단에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고 가운데 프로크리에이터에서 열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 끝. 영상의 고정 댓글에 브러쉬 링크가 있습니다. 가이드와 같은 방식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브러쉬는 여기 아래에 가져온 카테고리에 들어있습니다. 가이드를 받으면 여기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그림이 어지럽게 겹쳐 있다면 동작, 캔버스,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를 켜주세요. 오늘은 이 기능을 활용해서 이모티콘을 그릴 거예요. 1번 가이드를 빼고 나머지는 꺼주세요. 새 레이어를 만들면서 시작할게요. 흐리게 보이는 1번 가이드를 따라 그리세요. 항상 가이드를 그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본인의 캐릭터를 활용하면 더 공부가 될 거예요. 포장지를 뜯자마자 날려버리는 표현도 그려줍니다. 여기는 포장지가 뜯어지고 남은 부분인데 컬러링 과정에서 신경 쓸 부분이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필요없는 가이드 1번은 지워줍니다. 가이드 2번을 켜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세요. 신경 쓸 부분은 이 빨강 주황색 가이드 부분입니다. 여기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이 그리면 돼요. 가이드와 1번 레이어가 겹쳐서 보기 어려우면 2번 가이드는 잠시 끄고 1번 레이어를 보고 그려도 됩니다. 방금 가이드 1번, 2번을 그린 것과 같이 3, 4번 레이어도 그려주세요. 반복 과정이라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그리기 시작! 4번 가이드까지 다 완료되었다면 컬러링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컬러링 방식을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펜선을 그린 레이어를 선택하고 바로 색을 원하는 부분에 끌어서 넣으면 됩니다. 이 방법은 이렇게 선이 끊긴 곳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레이어를 하나 복제해서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한 뒤에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룹은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인식을 합니다. 복제한 아래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색을 끌어넣어 채색해도 되고 복제하지 않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위아래 순서를 바꾼 뒤에 이렇게 직접 칠을 해줘도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채색 방법을 원하시면 그룹을 이용해 보세요. 저는 그룹 방법으로 펜선에 복제한 뒤에 색을 넣어 볼게요. 착착 끌어서 넣어줍니다. 이는 하얀색으로 칠하는데 잘 안 보이네요. 배경색을 바꿔줄게요. 이제 좀 잘 보입니다. 여기서 선물상자 컬러링은 순서가 중요해서 가장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나머지들도 같은 방식으로 색을 칠하면 됩니다. 레이어 복제, 다중 선택 후 그룹, 그리고 아래 레이어를 선택해서 색 끌어넣기. 2, 3, 4 그룹 모두 칠했다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제 선물상자를 칠해볼게요. 에메랄드 색을 골라서 1번 그룹의 아래 레이어를 고른 뒤에 이 위치들에 색을 끌어넣어주세요. 두 번째 장면에서도 위치 참고해서 에메랄드 색을 넣어주시고 세 번째 장면에는 여기에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여기에 색을 넣어주세요. 다시 첫 번째 장면으로 돌아와서 조금 다른 색을 골라준 다음 선물 상자에 남은 빈 곳을 모두 채워주세요. 다른 장면들의 빈 곳도 모두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색을 제 위치에 넣으면 뜯어도 뜯어도 계속 포장이 나오는 무한 선물 상자가 됩니다. 저는 각각 포장지에 패턴도 그려 넣어줬습니다. 그럼 저장을 해볼까요? 동작 공유해보시면 움직이는 GIF가 있습니다. 투명 배경을 원하시면 이걸 켜면 되고 재생 속도는 초당 프레임 항목을 늘리고 줄이면 조절돼요. 저는 6으로 맞출게요. 마지막에 여기 내보내기를 누르면 저장.
오늘도 재밌게 그려보셨나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